유에이지님, 우리 드리핀 어떨 땐 확신의 오빠 같고 어떨 땐 갓 태어난 아기 같고 극과 극 매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오빠와 아기 다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기 리핀과 오빠 리핀 반반 잘 섞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비키라 원샷 초대석,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성의 빌런 드리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웰컴. 네. 지금 영상 촬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카메라 네.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드리밍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네, 드리핀의 불을 조종하는 남자 드리밍 마음의 불질을 차준호입니다. 와! 나이스. 파이어. 파이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드리밍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중력의 능력을 가진 남자 황윤성입니다. 여 황윤성.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예. 네, 안녕하세요. 비키라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디지털 컨트롤 와우. 디지털의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디지털 와우. 컨트롤러 동윤입니다. 와우. 디지털 사운드. 디지털 사운드. 아니,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아, 압니다. 압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네. 소환하고 싶으신 게 뭐 있으시다면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소환해 드립니다. 네, 그림 컨트롤러 알렉스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소환. 소환. 아, 소환. 네. 죄송해요. 이제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예예. 소환사. 네. 알렉스 씨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햇살 같은 남자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김미사라고 합니다. 오. 예. 네. 좀 맑은 날씨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마 오늘 이거 끝날 쯤에는 아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컨트롤할 타임 컨트롤러 창욱입니다. 와, 타임 컨트롤러. 타임 컨트롤. 닥터 스트레인지. 노름하면 노름.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의 동물들의 친구 애니멀 컨트롤러 협입니다. 나이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드리핀 여러분 모두 출석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활동이 겹쳤었. 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아 이거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지? 어, 저희 쇼율러브 활동할 때 네, 저희가 데뷔 네, 앨범 하고 있었어요. 어, 맞아요. 완전 어. 지금도 아기아기한데 네. 더 신인 때였군요. 네, 네. 중년에. 네. 어허. 그 멘트를 들었다고. 아, 맞아요. 민혁아 아, 생일 네. 저희가 산옥 네. 이제 아, 하고 맞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대기실에 갑자기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크게 민혁아 생일 축하한다. 어떠셨어요? 어, 바로 그 대기실 저희가 네. 그 이렇게 가드가 쳐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앉아서 물 마시고 있다가 듣고 바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모니터 보면서 무슨 일이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방송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즐거워 어, 너무 네,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뭔가. 그래. 나중에 저희도 해보고 싶어요. 어 맞아요. 나중에 얼마든지. 이게 여러분이 그 순간은 좀 재치있게 좀 위트있게 하지만 무대 진심이잖아요. 네. 그거를 다 진심으로 하면은 그런 재치도 다 약간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도 끝까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네, 재밌겠다. 좋더라고요. 네. 자, 0203님께서 시크리핀 시크한 척 하는데 귀여워. 귀여운데 자꾸 시크한 척해. 귀엽고 시크해. 비키라와 시크한 리핀이라니 귀엽고 무해한 조합이네요. 사랑해라 비키라. 어, 이 시크하다는 게 무대 위에서 좀 카리스마와 시크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네. 네.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대 아래서도 이제 비하인드에서도 시크한 느낌을 내려고 하시나요? 어, 무대 아래에서는 시크한 느낌보다는 네. 다들 약간 옹기종기 잘 놀고 맞아요. 흥건한 네. 장난기도 네. 저희 보고 약간 병아리 같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 꽁냥꽁냥 논다 네. 맞아요. 오, 약간 좀 쫑알쫑알 삐약삐약 네, 네, 많이 노진 네, 않는데 네. 되게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쫑알쫑알 논다고 쫑알쫑알 네. 아기 리핀 아기 리핀 네, 이렇게 아기 수식어가 리핀.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그 귀여운 모습을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컴백 2주차입니다. 첫 주차랑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컴백주랑 2주차랑
저희가 첫 번째 주에는 확실히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이번 앨범 되게 열심히 다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약간 흥분한 채로 좀 오버페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2주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약간 각자 정리가 돼가지고 조금 여유로워진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그 이게 모두의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1주차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맞아요. 의욕이 앞서서 진짜. 아쉬움이 그렇게 남고 뭐 2주차가 됐던지 뭐 막방주 기간에 되면 그게 이게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 꼭 잘 나와요. 맞아요. 그걸 첫 주차에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게 첫 주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쉽게 안 됩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준비 기간을 갖고 연습을 오래 하고 나와도 네. 또 무대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다른 건 아쉬워. 자, 또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첫 주차 돌면서 실수를 했다거나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이거 아쉬웠다. 아, 이번에 저희 의상이 약간 좀 액세서리 같은 게 좀 다양한데 네네. 뭔가 저희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액세서리 막 가죽, 체인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체인이 저 얼굴을 막 몸을 때리더라고요. 리허설 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참으면서 했던 무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한번 액세서리에 당하고 나면 이제 무섭더라고요. 멘붕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 리허설 끝나고 그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제발 이거 모든 액세서리 실로 묶어주세요. 진짜 다 묶고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민서가 유독 이번에 액세서리에 좀 그런 게 많은 게 치렁치렁 반지를 엄청 많이 낀다. 한 열몇 개를 끼는데 뮤비 네네. 찍을 때 저희가 실제로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는데 춤추다가 민서 반지가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반지를 그냥 잃어버리고 막 춤출 때도 여기 막 이렇게 한 13줄이 달려있는 체인이 있는데 그거에 막 계속 맞으면서 춤추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이번 활동 계기로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장난이죠? 장난이죠. 자, 이게 액세서리가 진짜 좀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주지만 네. 이게 한 번 신경이 거슬리면 맞아요. 무대를 망쳐요. 맞아요. 뭔가 반지가 빠질 듯 말 때 맞아요. 불안하면 여기 좀 신경 아차하는 순간 뭐 하나 실수하고 맞아요. 표정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거 놓쳐버리고 맞아요. 목걸이 한번 팍 맞고 나면은 정신이 어지러지러지. 앞니. 아이돌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토크였는데요. 이제 앨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드리핀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오! 세 번째 미니 앨범. 네. 3rd 미니 앨범. 네. 자, 앨범 자랑 여러분 마음껏 해주세요. 네. 근데 이번 앨범의 그 담당은 뭔가 항상 리더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저희 막내인 렉스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상의도 안 된 거예요. 네, 한 번도 해보신 게 없어가지고. 렉스, 저 훅 들어온 상태인가요? 네, 그쵸.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렉스씨? 네! 저희 7개월 만에 네 번째 앨범이자 세 번째 미니 앨범 빌런으로 돌아온 드리핀입니다. 네, 일단 저희 앨범 드리핀 앨범 빌런이 이제 저희 타이틀곡 빌런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타이틀곡 빌런은 이제 저희가 이제 향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제 빌런이라는 수식어에 빗대어서 좋아 나타낸 곡입니다. 나보다 잘한다. 잘한다. 나보다 잘해. 열정 좋았다. 열정 좋았다. 어떻게 좀 원래 그 앨범 소개 담당 만족하시나요? 제가 예상한 대로 하더라고요. 네, 살짝 부족한 느낌. 아, 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이게 왜냐면 또 전국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에 저희가 또 세계관이 생겼거든요. 세계관. 네. 그런 세계관 이어지는 스토리나 그리고 저희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들을 중점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소개에도 지금 앨범 소개랑 덧붙여서 함께 해주신 거죠? 빌런이라는 이름으로.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앨범을 내시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받으셨을 텐데. 네. 아, 왜 이런 질문 안 해주지? 나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했던 거 있나요? 저 그거 있었어요. 항상 네. 지난 앨범에는 항상 이런 라디오나 컨텐츠 촬영을 하면은 나 이 멤버의 이 파트 뺏고 싶다 이런 질문들이 꼭 있었는데 그거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은 저희는 그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를 깨고 싶지가 않네요. 또 어떤 거 궁금하셨어요? 왜 이 질문 안 하지?
제가 뮤비를 보시면 네. 엄청 불구덩이 안에 있고 완전 불에 제가 완전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그거 영상만 봤을 때는 뭔가 CG처럼 보이고 저희 뮤비에 이번에 CG가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게 CG가 아니고 진짜 온통 다 사방에 불을 질러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불... 있던 거라 정말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에 이제 화신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뜨거움을 안 느낄 줄 알았는데 아 불 캐릭터를 불의 능력을 갖고 계셔도 뜨거운 건 네. 마찬가지군요. 아 네네 잠깐만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사랑이다 사랑이야. 캐릭터 파괴됐어. 좀 따뜻한 정도로 아 근데 그냥 진짜 불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서운했다. 아니 그 창욱 씨 네 뺏고 싶은 파트가 뭐예요? 아 그냥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더라. 없네 없네. 굳이 뭐 뺏고 싶진 않다. 아 저는 지금 멤버들 파트 다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이제 또 불 관련해서 뮤직비디오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성 씨는 막 발차기를 또 아, 네 맞아요. 하고 하시던데 아, 맞아요, 액션 맞아요. 악당들을 해치우는 씬에서 네네, 또 액션을. 네네. 근데 제가 이 액션 씬을 처음 해봤는데 근데 즉석으로 이렇게 촬영하기 한 3분 전에 맞춰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짧게 촬영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짧게 뭐 주먹 날리고 피하고 뒤로 빠지고 발차기하고 맞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촬영이 이제 컷을 안 하고 계속 네.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 다시 자리 잡아서 다시 또 똑같이. 스타트 주먹 날리고 피하고 뒤로 하고 또 맞고 다시 또 원위치 또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하고 이랬는데 너무 그 뻘쭘해가지고 제가 네네네.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감독님 뻘쭘했어. 왜 커트 안 해주시지요? 그런 마음이 멤버들 다 보고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준비된 합은 여기까지인데 네,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촬영되는 도중에 카메라 웍은 계속 바뀌었나요? 무빙이? 네 그래도 이제 그 촬영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끊어서 제 맞는 장면도 따로 이렇게 촬영하고 약간 세부적으로 좀 많이 촬영했습니다. 좋다, 좋다. 그래도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네. 결과가 멋있게 나왔으니까 네. 만족합니다. 예. 자, 7875님 동윤이 랩 시작하기 전에 속삭이는 부분 완전 극락이에요. 요거 다른 멤버 버전으로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와, 저 완전 해보고 싶어요. 뺏고 싶은 파트. 네, 너무 뺏고 싶어요. 좋아요. 일단 오리지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윤 씨. 잘 들어봐야겠다. I'm the villain. I'm the villain. I'm the villain. 간지러 귀가. 부담 가는데 잘한다. ASMR. 네, 완전 ASMR 재질이에요. 자, 협 씨. 네,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Yo. 또 도전해보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 민서. 저도 민서 한번 해보는 거. 민서 한번 해보죠. 재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돼. I'm the villain. 속삭이는 거 더 속삭이래 더. I'm the villain. I'm the villain. I'm the villain. 진짜 골룸. 진짜 재밌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지? 약간 그 지금 동윤 씨 오리지널 버전은 네. 그 할리우드의 그 되게 스케일 큰 영화 속 빌런 느낌이고 감사합니다. 민수 씨가 하는 하는 건 좀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귀엽네 귀엽네. 귀여운 악동 악당. 악당은 악당이야. 인정합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악당의 느낌이 났습니다. 자 아리수님께서 조커 안무 너무 멋있는데 귀여워요. 치명치명한 조커 안무 이거 귀엽게도 가능한가요? 자, 이게 포인트 안무인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대표로 보여주실 분 이거 빌런 나올 때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엽게 불러드릴까요? 바로 귀엽게? 오케이. 하나 둘 셋. Baby I got the power. 나를 보면 눈이 부셔. Hey yeah, 빌런 빌런 빌런. I'm the 빌런 빌런 빌런. 와. 진짜 대박이다. 자, 이거 나도 욕심난다 하는 멤버 민서 형이요. 나는 창욱이 형. 창욱이 형. 창욱이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도. 이런 것도 제가 해야죠. 아, 그럼요. 북놀이. 아, 이번에도 멤버분들이 노래 불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Baby I got the power. 너를 보면 눈이 부셔. Hey yeah yeah, belong belong belong, I'm the belong belong belong. 와. 무서워.
귀엽네. 무서워. 협시. 중간에 왜 이렇게 실수를? 아 죄송합니다. 너무 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모습 낯설어요. 좋습니다. 정말 또 사랑스러운 빌런 포인트 안무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이 노래 라이브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핀이 부릅니다.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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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밤 깨어나 너를 기다려왔어 파고들어 부서져 숨도 쉴 수 없게 너를 덮쳐 멈출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없어 왜 주칠 수 없는 느낌 Baby why is it serious 새까만 어둠 속에 홀린 듯 너를 원해 텅 빈 맘을 가득 채워 Let me bye bye, let me bye bye 시간이 됐어 날아가 하늘 위로 날 미치게 만들 하나가 돼 Baby I got the power 너를 보면 눈이 부셔 I'm the villain, villain, villain I'm the villain, villain, villain Baby I got the power 너를 보면 눈이 부셔 오늘도 불질러 너를 무너져 Yo, it's dripping, love dripping, cause I'm not a jacket. Wanna take you back, 집어 삼킬래. What you gonna do, 너는 날 찍어. 저니까 버스들, 태워버려, 텐션. 멈출 수가 없어, right? 이럴 수도 없어, where? 춤출 수 없는 느낌. Baby, why is it serious? 새까만 어둠 속에, 홀린 듯 너를 원해. 네, 빌런! 빌런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브 우리 네. 드루핀 여러분께서 직접 자평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아... 오, 저는 협이형 고음이 아. 찢었다. 와, 맞아, 찢었다. 와, 돌고래야, 돌고래. 정말 막혀있던 귀가 뚫리는 네. 느낌이어서 지금 요새 좀 피로에 지친 분들이 들으셔도 약간 청량하게 눈이 딱 트인 네, 맞아요. 맞아요. 느낌의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트리핀 앞으로 온 사연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8803님, 이번 컨셉 다크 히어로에 맞게 뭔가 다크 매력 뿜뿜한 드리핀이 보고 싶어요. 네, 우리 드리밍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다크 히어로로 인기 있었던 드라마 빈센조의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치사한 방법으로 협박을 했던 상대에게 빈센조가 똑같이 협박으로 되갚아주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 드리핀 버전으로 감상을 해볼게요. 일단 상대 역에는 제가 그리고 빈센조 역에는 민서 씨. 기대된다. 가자. 아 영광입니다. 아, 한번 바로 가볼까요? 네, 가자. 에이. 야, 너 대부 많이 봤냐? 너무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이탈리아 마피아 흉내내는 거야? 말 잘했어.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여기는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게 포도밭 거름이 됐을 거야.
그리고 싸구려 와인드에서 어디선가 원 플러스 원을 판매되고 있겠지. 난 협상이 아니라 경고하러 온 거야. 이젠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분위기 있다. 야,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자, 지금 지켜보는 멤버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셨는데 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전해보겠다. 아이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윤성 형이. 윤성이 소질 있죠. 자, 맞아, 윤성 씨 빈센조 역할. 예. 그리고 네. 상대 역도 이제 저희가 한번 자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요? 좋아요. 준호가. 준호 씨. 좋습니다. 오케이. 준호 씨가 이제 상대 악당 역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레디. 카메라 롤. 파이팅. 액션. 야! 아, 키 아파. 너 대부를 많이 봤냐? 너 뭐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이탈리아 마피아 흉내 내는 거야? 말 잘했어.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밭 거름이 됐을 거야. 그리고 싸구려 와인에 대해서 어디선가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되고 있겠지. 난 협상이 아니라 경고를 하러 온 거야.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예. 잘한데, 잘한데. 내가 부끄럽다. 진짜 어렵다. 저도 이거 어렵다. 어렵다.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사가 어렵다. 어렵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예, 이탈리아였다면 포도밭 거름이 되어서 거름이 됐을 거다. 아, 참 잘했고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L님께서 원샷 초대석이니까 원샷하는 포즈 취해주세요. 주종별로 원샷하는 어른 드리핀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원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또 처음입니다. 원샷 초대석이니까 원샷 포즈. 자, 지금은 알렉스 씨 빼고 다 성인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광고 찍는 느낌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고 내가 욕심이 난다. 뭐 소주 광고, 맥주 광고, 뭐 막걸리 광고, 뭐 샴페인. 자,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저 맥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부터 순서대로 쭉쭉쭉 가볼게요. 그럼 제가 맥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맥주 광고. 야! 자, 맥주. 박수세요, 여러분. 진짜 무슨 효과음인데? 그니까. 내가 이거 부담네. 대사가 없네. 맥주 광고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 열심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상큼했어요. 네. 자, 그럼 저는 소주 네. 신나게 원샷으로 가겠습니다. 병이요? 아우, 거의 크 소리도 안 나. 강해, 강해. 강하다. 술 강해. 잘 마시는 한 잔 정도는. 예. 자, 저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아, 그럼 제가 좀 마라 맛으로. 그래. 좋습니다. 소주 맛, 소주 하겠습니다. 소주 마시오. 오늘 나랑 있자. 뭐가 로맨틱. 어떤 감정인데? 아, 아니, 그 민선 씨. 네. 짠하고 마셔야죠. 야, 이제 버리려고. 이제 버려야 돼. 빼네, 빼네. 먹는 사람 뒤로. 다들 많이 안 마셔보고 티난다. 진짜 안 마셔보긴 해. 오늘 나랑 있자. 오늘 나랑 있자. 우리 드리밍 분들이 심쿵하셨을 것 같아요. 귀여워서 웃으실 것 같아. 네. 자, 꼬맹이 구구님께서 동윤이랑 준호 룸메 된 지 한 달 됐다고 했는데 원래 그쯤 됐을 때 가장 거슬리는 게 많을 때잖아요. 두 사람은 어때요? 다른 방 상황도 궁금해요. 동윤 씨 룸메 된 지 한 달 됐어요? 네. 이제 곧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구류를 바꾸면서 네. 아예 싹 방까지 바꿨는데 저 준호랑 룸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준호랑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준호가 뭔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요? 아, 별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원래는 민서랑 방을 한 2년 정도 썼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 둘 다 잠버릇이 전혀 없고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네. 소리도 안 냈는데 이제 동윤이가 이제 스케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은 아닌데 정말 가끔 코를 많이 골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 그 소리에 너무 집중이 되면
점점 그게 크레센도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번은 너무 잠이 안 와서 제가 녹음을 해서 동윤한테 들려줬어요. 네.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자기냐고 이러면서. 아, 근데 저도 준호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오. 전에 이제 준호와 민서가 방을 썼을 때 그 방 특징이 방바닥에 아무거나 다 어질러 놓는 아. 그런 습관이 아. 잠깐만 준호야. 아. 이제 준호가 저랑 쓸 때도 조금씩 그게 발현이 되는 거 같아요. 와, 너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씩 하나씩 약간 흘려놓는 아, 네, 옷이나 뭔가 이상한 적당한 것들이 뭔가 뭐 방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어지러운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잡동산이들. 야. 맞아 맞아. 제 자, 잡동산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 드리핀 멤버들의 화합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아, 좋습니다. 다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룸메이트가 또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고 가야겠다. 아, 저요. 말해요. 많이 삭혀뒀는데. 아, 이게 저랑 민서 형이 최근에 이제 그 룸메가 됐는데. 네. 그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민서 형이 저랑 윤서 형이 약간 그 코를 고는 게 좀 시끄럽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전서부터 민서 형도 코를 고기 시작하더라고. 아, 진짜? 동화됐네. 네. 아, 이게 올맞네. 아, 역시 아, 사랑하면 닮네요. 아, 나 코를 고는구나. 앞으로 저희 3인방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제 뭐랑 할 수가 없네. 똑같으니까. 아, 똑같으니까. 네, 괜찮아. 아, 자, 여러분 코를 고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 네. 네. 자자. 이게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좀 피곤해서 정말이죠. 뭐 나오는 게 막 고통인데 서로 안고 가자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핀의 Delusion. 드리핀의 Delusion 듣고 왔습니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고요. 원샷 초대석, 오늘은 드리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희님께서 이번 앨범 수록곡도 다 너무 좋은데 드리핀 멤버들에게 한 소절씩 듣고 싶어요. 네, 타이틀을 제외하고 다섯 곡이 들어있습니다. 네. 혹시 하나씩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 그럼 제가 스위치라는 저희 앨범의 세 번째 네. 수록된 곡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대하신 곡 인가요? 아, 네. 오, 맞아요. 맞습니다. 생방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보셨구나. 네, 보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럼 저희 스위치란 곡은요, 저희 드리핀의 내면의 열정을 통해서 이제 불을 지펴서 저희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긴 곡입니다. 그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witch on, switch on 그 미로 속에 헤매이던 난 마침내 찾게 됐던 Paradise. 야, 잘한다. 와, 찢었다. 확실히 그 귀가 뚫리는 청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진짜 Paradise 느껴졌습니다. 자, 또 다음 수록곡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분께서 해주시죠? 저희 제 가장 최애곡인 곡이 있는데 이제 이번 앨범에 Delusion이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다 들어보면서 남겨놨었거든요. 이렇게. 아, 정말요?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네, 이 노래 지금 듣고 왔잖아요, 저희. 네, 네, 좋더라고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해 감사합니다.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일 최애곡인데 이 노래 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파트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깨진 너의 조각을 끊임없이 맞춰보지만 손끝을 파고들어 Take my pen away, take my pen away, yeah. 아,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또 다음 수록곡. 저는 이제 샤이라는 곡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제 엄청 설레고 뭔가 따뜻하게 짝사랑하는 느낌의 곡이어 가지고 네. 뭔가 떨리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노래. 짧게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나 너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해도 이런 노래. 좋다 좋다. 왜 못 다가가 바보처럼. 아직 너무 부끄러워요. 다가가. 네, 좋습니다. 뭐 또 막 소개해 주세요. 어필, 요즘은 자기 어필 PR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앨범, 내 앨범, 새끼 같은 앨범. 야, 말이 좀 이상하네. 새끼. 내 새끼 같은 앨범. 그 저희 마지막 곡
리멤버 여섯 번째 곡 리멤버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약간 드라이브나 이제 산책 갈 때 굉장히 듣기 좋은 곡입니다. 네. 네. 자. 아. 한 소절. 한 소절. 어. Yeah, 더 빠르게 빠르게 달려볼까 from this moment on 도시를 가르고 풍경을 가득 담아 이 순간엔 온 세상이 다 너의 것 와~ 온 세상이 다 너의 것 아, 멋있네요 자, 정말 알찬 수록곡들 꽉꽉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네. 자, 901님께서 우리 드리핀 별명이 개알못이에요 개알못 아, 뭔지 이거 개라고 읽으니까 좀 웃기네요 게임을 진짜 진짜 못하거든요 저희 비키라에서 게임 한번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그 게임을 못하세요? 아, 게임을 네. 못하기도 하고 네. 잘 모르기도 하고 자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 준비를 아이고. 해봤습니다 1초 음악 퀴즈 네 지금부터 노래 한 부분을 틀어드릴 거고요 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마다 간식 걸려있고요 맞힌 분들께 선물로 드릴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크게 네. 외쳐주시면 크게. 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노래 전주 부분이고요 걸려있는 간식은 햄버거 세트입니다. 햄버거 야, 음악 주세요. 민서, 아, 차,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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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빨랐습니다. 네, 빠르다. 드리핀의 아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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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하는 곡입니다. 드리핀의 샤이. 이걸 고민하네. 아예 또 박진감을 위해서. 와, 샤이, 샤이, 샤이. 네. 아, 이건 진짜 쉬웠다. 자, 저희가 몸풀기로 가볍게 쉬운 문제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노래 후렴구 부분입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에겐 편의점 만원 쿠폰 드릴게요. 좋다. 너무 좋아. 음악 주세요. 정현. 아, 펴. 동현. 뭐지? 골든 차일드 선배님의 라팜팜. 아,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나도 잠시 생각하고 알았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도 아는데. 아, 저는 뒤에 거 맞추려고. 치킨.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저 깨알못이라기엔 정말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잘하네. 그러니까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래 끝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치킨 플러스 콜라. 와, 이거 진짜 세다. 무조건 맞추는 얼마나 어렵길래.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 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정현. 자. 자, 다시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동윤. 나 사실 못 들었어. 동윤이 빨랐다. 동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봄날. 아. 아. 오. 아, 진짜 이게 맞췄어. 와, 이거 와, 진짜 치킨의 편의점까지? 좋겠다. 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와. 와, 대박이다. 앞으로 우리 드리핀 여러분한테 게임 시킬 때는 상품을 걸고. 아,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잘한다. 두뇌 회전력이 평소와 다른 네. 느낌. 확실히. 아니, 우리 팬분들이 깨알못이라 부를 정도면 진짜로 평상시에 보여진 비춰진 모습이 게임을 잘 못하는 느낌이었을 텐데. 네. 네. 오늘은 그냥 뭐 문제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잘한다. 세 문제 다 계속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을 맞추신 동윤 씨에게 간식 두 개. 와. 드리고요. 민서 씨에게도 간식 한 개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핀의 노스텔지아. 네, 드리핀의 노스텔지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드리핀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엉망진창 설문지 퀴즈, 엉설 퀴즈. 엉설 퀴즈. 네, 정답을 절대 맞힐 수 없다고 해서 엉설 퀴즈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는데 지금 앉아계신 그대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팀명은 정하셨을까요? 네. 준호, 윤성, 동윤 씨 팀명을 어떻게 정하셨죠? 아,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미남이다. 아, 그치, 그치. 그치. 왜 장난이에요? 아, 왜냐면 저기도 워낙에 출중하니까 이제 둘 다. 그럼 뭐 겸손까지. 저희는 진짜 미남이다. 좋은데. 꽃미남. 아, 그래. 꽃미남. 좋습니다. 협, 창욱, 알렉스, 민서 팀. 팀명 셋. 꽃미남이다. 꽃미남이다. 좋습니다. 미남이다 팀 대 꽃미남이다.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데요. 쉽지 않아요. 벌써 이겼어. 벌써 이겼어.
꽃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니까 느낌이 또 오. 달라지네요. 자, 여러분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60초요. 60초 안에 상대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네. 벌칙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칙. 벌칙 뭐 정하신 거 있나요? 아, 저희 벌칙은 저희 타이틀곡인 빌런 두 배속 안무하기입니다. 와, 진짜 어렵겠다. 이건, 맞춰? 이건 못 참지. 자, 아니 그냥 안무도 상당히 그 고난도의 안무인데 네. 두 배속. 좋습니다. 오, 완벽하게. 두 배속 안무를 걸고 펼치는 오늘의 엉설퀴. 엉설퀴. 자, 어느 팀 먼저 도전을 해보실까요? 우리 먼저 가죠. 먼저 가자.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게 낫지. 그래도 돼요? 꽃미남이다 팀. 꽃미남. 먼저 도전을 하십니다. 자, 정답 외치시는 분 이름을 외쳐주세요. 네. 자, 어차피 팀이지 우리. 그렇죠. 네. 좋습니다. 조식에 주세요. 5살 준호가 나타나서 무대에 대신 올라가겠다고 땡깡을 부린다. 준호는 어떻게 할까? 내려가라고 한다. 협. 내려가라고 한다. 민서와. 민서. 더 커서 와. 창욱 충분히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 아이고. 아기 늑대가 나타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쳤다. 윤성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잡아먹는다. 민서. 뭐라고? 잡아먹는데. 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윤이 하늘로 붕붕 떠오르다 독수리와 눈이 마주쳤다. 동윤이는 독수리에게 뭐라고 할까? 알렉스. 알렉스. 아! 창욱 나도 날고 싶어. 와협 도망가. 자, 숙소에 갔더니 골차 주찬이 형이 울림 사장님과 함께 빈대떡을 붙이고 있다. 준호는 어떻게 할까? 민서, 민서. 제가 도와줄게요. 알리스. 나도 먹고 싶다. 창욱 더 많이 해주세요. 자, 빗물을 초콜릿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발견했다. 윤성이는 언제 어떻게 쓸까? 민서 안무하다 힘들 때. 창욱 초콜릿을 많이 만들어서 드리밍에게 준다. 비슷해요. 거의 왔어요. 진짜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맞죠? 어떻게 맞죠? 문제가 엉터리긴 하네. 더 어렵게 쓸 걸. 엉설퀴잖아, 엉설퀴. 자, 마지막 문제 드림 형이한테 준다. 반점 0.5점 드리겠습니다. 0.5점. 자, 발렌타인 데이 때 드림 형한테 준다고. 사실은 그냥 주는 거랑 또 발렌타인 데이 때 주는 거랑 의미가 엄연히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디테일하다. 아쉽게 0.5점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주 큰 점수가 될 거야 아마. 자, 5살 준호가 나타나서 무대에 대신 올라가겠다고 땡깡을 부린다. 준호는 5살 준호는 이유를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차분히 이유를 설명한다. 진짜 너 같아. 어떻게 맞죠? 자,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윤이 하늘로 붕붕 떠오르다 독수리와 눈이 마주쳤다. 동윤이는 독수리에게 너 참 멋있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아기 늑대가 나타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쳤다. 윤성이는 뭐해? 하면서 동작을 멈춘다. 할 건 한다. 상상이 가네. 너 너무 윤성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렵다. 자, 꽃미남이다 팀 0.5점 획득. 나는 괜찮아. 나 좀 너무 좀 어렵게 할 걸. 이게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0.5점이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점수야. 이게 거의 접근도 못하다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큰 점수를 획득하신 거고요. 우리 미남이다 팀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들어와. 가자 미남이다. 바로 갈게요. 소수 정해니까. 조식에 주세요. 오케스트라에서 협의를 귀 캐스터네츠 연주자로 섭외했다. 협의는 뭐라고 할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복지가 어떻게 돼요? 자, 창욱이 등에 원숭이가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창욱이는 어떻게 할까? 동윤. 동윤. 귀찮으니까 빨리 가. 준호. 그냥 준호. 그대로 냅둔다. 자, 공연을 갔더니 섭외 장소는 호랑이굴. 관객은 모두 호랑이다. 알렉스는 어떻게 할까? 호랑이랑 들과 논다. 협이 형한테 그 공감하라고 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 대면 팬사에 피카츄가 왔다. 민서는 피카츄에게 뭐라고 할까? 피카츄! 동윤 셀카 찍는다. 동윤 별스타그램에 올린다. 자, 무대 도중 협이의 마이크가 커다란 막대 사탕으로 변했다. 협이는 어떻게 할까? 먹는다. 자, 이름 외치고 정확하게. 윤서 먹는다. 협이가 먹는다. 준호 협이 카메라를 보면 마이크인 척한다. 동윤 맛있게 먹는다. 자, 창욱이가 먹으려던 과자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창욱이는 어떻게 할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자, 근데 근접했어. 뭐지? 이것도 애매하네요. 이거 정답은 한입 왕. 자, 이거 굉장히 귀여운 표현으로 협 씨가 써주셨어요. 한입 왕. 한입 왕. 먹는다는 뜻이죠?
그치? 아니지. 그냥 입에 넣어본다? 우리는 그것을 먹진 않고. 우리는 네. 그것을 먹는다라고 약속했어. 아, 사회적인 약속으로. 사회적인 약속으로. 입안에 그 사탕을 넣으면, 넣으면 먹는다. 준아 좋아 좋아. 한님 너 한 근데 입만 했지 넣어본다. 않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아, 했는다. 먹는다. 알겠어 알겠어. 자 우리 준호 씨가 사회적인 약속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0.5점. 아, 0.5점. 안돼겠습니다. 자. 어, 그 대면 팬사의 피카츄가 왔을 때 민서 씨는 숙소로 가져가장 납치였고요. 진짜 나쁘다. 공연 갔더니 섭외 장소는 호랑이 골, 관객은 모두 호랑이다. 알렉스는 호랑이에게 숙과 마늘은 맛있었나요? 와, 아, 진짜 저는 진짜 약간 놀리는 거 아니야? 예, 네, 이 그 숙과 마늘을 먹다가 인간이 못된 호랑이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치면 감성적이다. 역시 렉스다. 똑똑하다 뭔가. 네,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창호기 등에 원숭이가 붙어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창호기는 업어 키운다. 아, 진짜 어, 키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등에 있다길래 그냥 그렇게 썼어. 거짓말이네. 와, 거짓 방송이야. 어, 이거 제가 그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협 씨, 오케스트라에서 협이를 귀 캐스터네츠 연주자로 섭외했어요. 협이는 뭐라고 할까? 귀 캐스터네츠. 이게 무슨 의미죠? 전 사실 이거 이해를 잘못했어요. 이 귀캐서 넷츠의 그 역할을 물어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아~ 하는데 아~ 형을 그 캐스터네츠 연주자로 소배를 어, 한 거지. 그걸 그래서 내가 명칭을 붙인다. 명칭이 아니라 소배를 했 소배를 받았을 때 형이 뭐라고 할까? 네, 아 그걸 어, 잘못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잘못 이해했어요. 감점. 자 이렇게 해서 미나미다 팀도 0.5점을 아~ 획득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캐스터 넷츠.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자연스럽게 두 팀이 미나미다 팀 대 꼬미나미다 팀 동점이 되셨어요. 야, 아, 이건 사실. 진짜 이, 무조건 어, 얘기하지. 이거를 하, 우리 두 배속 안무 다 같이. 네. 아, 네. 아, 네. 너무 진짜. 좋아요. 아,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렛츠 고. 사이좋게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또 드리밍 분들이 더 좋아하실 테니까. 그렇죠. 네.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벌칙 영상은요 저희 녹화가 끝난 뒤에 촬영을 해서 KBS 어, 쿨 FM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이고. 아, 네. 코너 시작할 때 뉴에이즈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빠 리핀, 아기 리핀 둘 다 보고 싶어요. 반반 매력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마무리로 한 분씩 볼찌르기 엔딩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감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협시부터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자 저희 카메라 감독님 네. 보시고 하나, 둘, 셋. 쉐르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엽다. 자 아, 창욱 씨. 하나, 둘, 셋. 와. 와. 귀엽네요. 자, 민서 씨도 하나, 둘, 셋. 어, 효과음 톡톡톡톡톡톡톡톡. 아유. 감사합니다. 알렉스 씨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귀엽네. 막둥이 막둥이. 막둥이 막둥이. 올해 몇 살 되셨죠? 이제 19살 됐습니다. 와, 아, 좋겠다. 04년생. 네, 맞습니다. 네. 좋겠다. 예, 넘어갈게요. 예. 동윤 씨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빌런 볼코니. 자, 윤성 씨. 하나, 둘, 셋. 햇살. 마지막으로 준호 씨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예. 개주기, 개주기. 좋습니다. 자, 이게 다 포인트 안무 제스처를 네, 활용해서 네,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드리핀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비키라 원샷 초대석. 어,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진짜 너무 재밌게 뭔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진짜 빨리 가고 근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아쉽죠. 너무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아, 저희가 얼마든지 여러분 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네. 나중에 드리핑 바빠져서 네. 막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어, 저희 시간 없어요. 아하! 아,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어도 짬을 내서라도 이러면 네. 저희 삐집니다. 아~ 무조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더 승승장구하셔서 큰 사랑을 받으셔도
네. 나와 주시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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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무조건입니다. 어, 죄송해요. 저희 시간이 없. 아, 이거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저희는 드리핀 여러분 보내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